충남 부여군 은삼면. 이곳에는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유명한 귀농청년이 있다는데요. 누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무도 없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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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눈빛에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앞으로만 들었소.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블루베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전문 농업 지식으로 완전 무장하고 3년 전 귀농한 영진 씨는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평소 귀농을 꿈꾸던 아버지와 함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여에 자리 잡은 영진 씨는 척박한 땅을 직접 개간하고 1,400여 평의 블루베리 농장을 만들기까지의 좌충우돌 소소한 일상들을 기록해왔는데요. 귀농살이의 구체적인 정보와 블루베리 농사 비법을 공유하고 잘생긴 외모에 숨은 노래 실력까지 뽐내며 충남의 인기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농을 준비하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농업대학교를 진학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고2 때부터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농대를 진학하고 이렇게 귀농하게 된 것 같아요. 자연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이제 막 새벽에 일어나면 새소리 듣고 이렇게 막 물소리 듣고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그냥 하루하루가 힐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때는 사육사를 꿈꾸기도 했다는 영진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데요. 제가 혼남인 만큼 저희 블루베리들도 이제 탱탱하고 잘생겼어요. 여기까지 와보셨으니까 블루베리 한번 따보시겠어요? 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이게 파랗다고 다 익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는 딸 때 여기 동그란 원이 있어요. 이거를 오링이라고 하는데 오링? 이제 오링이라고 하는데 오링이 이렇게 완전히 새까마진 게 완전 잘 익은 거거든요. 네, 네 한번 따서 드셔보세요. 맛 괜찮아요? 어때요? 솔직히 평가해주세요. 저 오늘 아침에도 블루베리 먹고 왔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달아요. 달고 탱탱하고 감칠맛까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 오링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줄기가 이렇게 초록색보다 이렇게 네. 빨갛게 된 게 더 잘 익은 거거든요. 또 다르죠? 또 다른 맛이네. 더 익었네 저기서.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빨간색 줄기랑 오링이 명확한 거. 아 맞죠 맞죠. 맛있는 블루베리다. 오늘 알바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하루 종일. 네. 일당은 있어요? 일당 챙겨드리죠. 아 진짜요? 네.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탱글탱글 새콤달콤한 영진씨의 블루베리는 드래퍼라는 품종의 특대가 블루베리인데요. 기본 재료종에 좋은 점을 잘 계량한 이 품종은 저장성, 크기, 당도, 병충해를 견딜 수 있는 저항성까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올해 귀농 3년차를 맞은 영진 씨는 그동안 잦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만큼 블루베리 농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고 올해는 수확 판매 모두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저한테 노래로 유혹하셨잖아요. 되게 잘하시던데 평소에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 편이세요? 아 이제 제가 노래 부르는 건 막 네. 배운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냥 취미로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너튜브에도 그냥 농장에서 심심하니까 네. 이렇게 한 곡씩 올리고 있거든요. 한 소절 좀 불러주세요. 한 소절이요? 네. 안 보고 있을게요. 네. 별다를 것 없이 야 이 정도? 너무 짧나? 너무 짧나?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이제 아무래도 저는 도시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친구들도 다 도시에 있고 이제 저도 한창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시골 와서 일찍 정착해가지고 이제 농장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아버지랑 좀 다툼도 있었고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 점이 제일 많이 힘들었죠. 뛰쳐나가고 싶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솔직히 아버지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만큼 못 왔을 것 같고 그냥 옆에서 진짜 든든하게 저를 지탱해주시는 버팀목 같은 느낌이죠. 네. 그냥 정신적 지주. 네. 아버지! 어! 뭐 하고 계세요? 귀농을 준비하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농사를 접했던 영진 씨는 자연스럽게 농부의 꿈을 키웠고 어느새 아버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따 한 택배 보내고 나서 맛있다. 어? 오늘 한 20kg 이상 추가 따야 돼. 지금 주문 많이 밀렸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내적 갈등도 많이 겪었다고 솔직히. 근데 3년 동안 저기 하면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아빠 말도 많이 따르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좀 대견하죠 이제는. 야, 화이팅! 바로 이제 농업에 뛰어드시기보다는 조금씩 공부도 많이 해 보시면서 직접 겪어보시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농업의 길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청년 농부들 화이팅! 블루베리 화이팅! 농촌 인구 절벽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용감하게 귀농해 행복을 말하는 충남의 청년 농부들. 충청남도도 응원할게요.